이야, 이 시계 가성비 진짜 오진다. 너무 신나는데? 무야호!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간만에 마음에 드는 스마트워치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메이즈핏 GTS2 미니 사용기입니다. 얘는 가격부터 좀 충격적인 괜찮은 스마트워치인데 구입한 가격이 $63, 그러니까 대략 하나로 했을 때 한 7만원 초반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거든요. 보통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하지 않지만 많은 제품들을 구입하고 별로인 제품들을 리뷰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아, 얘는 리뷰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탁 감이 온 그러한 제품이었던 것이죠. GTS2 미니의 디자인부터 보자면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애플워치의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의 느낌은 꽤 달랐습니다. 실물은 완전 애플워치 짭 같진 않고 약간 샤오미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다르겠죠. 특히 가격대에 비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위에서 보면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하면서도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가서 이 가격대에서는 꽤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하지만 밑부분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어차피 손목에 착용했을 때는 플라스틱 부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고급감을 잘 준 거예요. 머리 잘 썼어. 버튼은 오른쪽 중앙에 용두만 하나 있고 요것도 자세히 보면 살짝 달랑달랑 하기는 한데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건 별건 아니었습니다. 색상은 블랙, 그린, 핑크 세 가지로 출시했고 뒤쪽에 보면 요 스트랩도 바꿔 끼울 수 있더라고요. 스트랩은 갤럭시 워치에 있는 것처럼 요거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빼는 방식이고 20mm 밴드 줄이랑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갤럭시 워치에서 쓰던 요 줄을 이렇게 끼우면 GTS2 미니에서도 20mm 밴드 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알리에서는 줄질을 하면 굉장히 예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하는 방식도 미밴드 5처럼 자석으로 달라붙는 방식이기 때문에 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50m 방수 등급 그리고 1.5인치의 AM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야외 시인성도 나름 괜찮고 제가 미밴드를 썼을 때는 거의 이제 밝기를 거의 풀 밝기로 썼거든요. 하지만 얘는 굳이 밝기를 풀로 두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한 반 정도 둬도 꽤 괜찮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어메이즈핏도 꽤 잘 만든다고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박스를 뜯었을 때의 경험도 꽤 괜찮았고 그리고 전용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고 요거는 샤오미 계정이랑 연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쓰던 미밴드 5의 알람을 그대로 땡겨오는 방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샤오미 앱에서 등록한 최종계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얘가 샤오미 계정과 같이 이제 데이터를 공유해서 쓰는 방식으로 될 것. 샤오미도 핑핑이. 그리고 제가 얘를 사용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 가격대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얘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얘를 쓰면서 무게가 엄청나게 가볍다는 점입니다. 스트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19.5g인데 물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비교한다면 꽤 무게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스마트워치랑 비교했을 때 갤럭시 워치 2 액티브 40mm도 26g이거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비교하자면 무게가 꽤 있는 편이지만 스마트워치와 비교하자면 굉장히 가벼운, 실제로 손목에 찼을 때도 시계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거의 착용하지 않는 것 같은, 착용감 자체도 굉장히 좋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시계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가벼운 이 무게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착용해도 크게 부담감이 없다는 거죠. 특히 저는 스마트워치를 쓰게 된다면 키보드 타이핑할 때 이제 거슬리기 때문에 시계를 자주 벗는 편인데 얘는 착용하고 키보드를 쳐도 물론 안 거슬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워치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가볍게 느껴지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만족감이 의외로 굉장히 좋았다랄까. 두 번째는 오래가는 배터리입니다. 지금은 100%로 모두 충전을 해둔 상태 이고 아마 얘를 뜯은 게 한 일주일 더 전에 뜯었거든요. 그리고 배터리가 다 돼서 오늘 충전을 했었는데 얘는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비교를 하냐 스마트워치와 비교를 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미밴드 같은 시리즈들은 한번 충전하면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워치는 하루, 뭐 길어야 2일 정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펙상 14일까지 가는 배터리 타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가지 기능을 많이 켰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한 일주일에서 조금 더, 거의 한 7일에서 8일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아닌 스마트워치에 가까운 제품인데 또 배터리 타임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가까운, 한번 충전을 하면 최소 일주일은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충전에 대한 귀찮음, 그게 세 번째는 직구한 제품인데 한글화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렇게 이제 한글로 모두 나오잖아요. 처음에 설정했을 때는 한글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한글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 워치 설정에서 시스템 언어
여기 보면 기본이 영어였는데 한국어까지 있기 때문에 미밴드를 구입했을 때 한글화 작업을 해준 것처럼 뭐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기본 한글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바꿔버리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특수문자나 이모티콘은 잘린다는 것이죠. 지금 또 제가 촬영을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 여기 제목, 여기도 이제 물음표로 뜨는 것처럼 의외로 카톡이나 문자를 볼 때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단점이에요. 그리고 가격대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애플워치도 뭐 시리즈6로 가야 혈중산소 포화 농도 뭐 이런 것도 잴 수 있고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여러 가지 최신 기능들이 탑재되고 있지만 얘는 아니 7만원대인데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심박수 측정은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산소 포화 농도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애플워치 시리즈6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죠. 하지만 제가 사용해본 결과 이것도 심박수처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애플워치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수면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운동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엄청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 모드들이 있고 또 더보기를 누르면 간단한 앱들도 여러 가지 사용이 가능했어요. 게다가 GPS와 글로나스가 내장이 되어 있고 미밴드 5에 있는 PAI 건강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스마트워치를 써보면 알림이나 시계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 굉장히 많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죠. 7만원대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시계 같지만 웨어러블 느낌이 나는 중간 정도인데 시원한 디스플레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하기에도 이렇게 쉽게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고 문자나 카톡이 왔을 때도 시원시원하게 스크롤해서 볼 수 있다는 이 장점도 굉장히 좋았죠. 사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가볍고 배터리도 오래가는 그러한 장점 때문에 착용하는데 얘는 어느 정도 타입을 보면서 웨어러블과 스마트워치의 이제 중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워치 페이스. 지금 요게 기본 워치 페이스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것을 다운받은 워치 페이스인데 기본 워치 페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요렇게 두 가지를 제공하고 애플워치처럼 이것도 커스텀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라면 요런 것도 이제 애플워치처럼 용도를 돌려서 조절하면 좋은데 그냥 터치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요거는 약간은 이제 애플워치의 짭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커스텀 워치 페이스를 많이 사용했고 지금 또 이렇게 하면 진동으로 피드백이 오는데 진동의 강도도 적당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보다 갤럭시 워치를 쓰시는 분들은 크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갤럭시 워치에서 시계 워치 페이스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귀찮거든요. 왜냐면 웨어러블 앱은 괜찮은데 이렇게 추천에 들어가서 시계 화면을 다운받으려면 이 갤럭시 요 워치 스토어로 들어가야 하는데 요것을 다운받고 설치하는 과정도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갤럭시 워치의 페이스는 한번 바꾸면 크게 잘 바꾸진 않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얘는 기본 앱에서 스토어로 가면 워치 페이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이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계판 관리에도 보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워치 페이스도 빠르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좀 아쉬운 점, 기본 워치 페이스는 두 개가 있는데 커스텀 워치 페이스는 두 개만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워치 페이스를 만약 다운로드 한다면 자 이렇게 동기화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저장된 워치 페이스 중에 하나를 덮어 써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워치 페이스를 바꾸는 것도 갤럭시 워치에 비해서는 훨씬 쾌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가격대인데 AOD, 물론 심플하고 간단히 나오긴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AOD를 지원하는 게 어디예요? 애플워치 SE도 지원하지 않는데 얘는 AOD를 지원하고 다시 깨우면 이렇게 되고 심지어 배터리도 오래가죠. 여기서도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얘를 이렇게 들어서 깨웠을 때 가끔 AOD에서 깨어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카톡이 이제 쌓이는 것이 확인이 안 될 때도 종종 있기도 했었고 초기에는 미밴드처럼 뭐 N게이 안 읽은 메시지 어쩌고 저쩌고가 뜨기 때문에 이건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한번 해줘야 됐습니다. 뭐 크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살짝 이런 것을 컨트롤할 때 보더라도 이제 조금씩 버벅이는 게 눈에 잘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쾌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뭐 어차피 시계랑 알림 보는 게 주 목적으로 구입한 제품이라서 크게 뭐 저는 단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이 단점으로 여겨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도 여기서 바로 음악 컨트롤을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좋고 진짜 마지막으로 통화 알림과 거절은 가능하지만
통화 자체는 불가능하고 나침반 고도계가 있지만 완전 정확한 것 같지는 않고 참고 용도로만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격대에서 크게 단점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진짜 이 가격대에서는 올킬 할 수 있는 강력한 스마트워치 입문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밴드 이후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충격을 준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원래 저도 리뷰를 하다보면 원래 쓰는 스마트워치가 있고, 특히 자동차에 비유를 하자면 좋은 차를 타면 다시 밑급으로 내려가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처럼 스마트워치도 비싸면 비쌀수록 기능이 더 많고 좋은데, 예를 써보니 굳이 갤럭시워치 액티브2를 다시 써야 하나? 다시 그 제품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만족감이 컸습니다. 제 생각에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를 경험했다면 모를까 입문용으로는 이만한 제품이 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자면 스마트워치 입문용으로 좋고, 만약 이 이상의 제품, 예를 써보니까 10만원 초중반까지는 크게 다른 제품이 끌리지 않고 만약에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아예 갤럭시워치 액티브2 이상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진짜 오랜만에 강추를 하고 싶은 제품이었는데 저라면 미밴드보다는 얘를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운동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웨어러블이 훨씬 더 편하겠지만요. 이거 애플워치 짭 같아서 놀리려고 샀다가 의외로 엄청난 가성비템을 발견했는데요.